특례 수학 이렇게 공부한다. 최근 특례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하시고 특례 수학 파트 중에서 독보적인 명강의 이명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난 시간까지 건국대 그리고 그 이전에 경희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동국대입니다. 동국대의 시험 방식은 영어 수학이 25문항식이고 네. 또 합쳐서 시험을 보니까 네, 그런 면이 건국대랑 동일하고요. 네. 사실 동국대 뽑는 인원이 네. 평균적으로 20명 남짓해요. 반면에 이제 경희대랑 건국대는 자연계 인원이 30명을 넘어가는 면에서 봤었을 때 네. 동국대는 자연계가 적은 인원을 좀 뽑고 있습니다. 네. 자, 동국대 필답 자연계 출제 경향. 한번 분석해 주시죠. 아, 네. 동국대도 앞선 영상에서 했던 건국대처럼 굉장히 고루고루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모든 칸을 보시면 되게 굵은 글씨로 처리되어 있는 게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을 겁니다. 근데 앞선 학교들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는 수학 상과 수학 하의 비중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경희대랑 건국대는 수학 1과 수학 2의 비중이 좀 더 높았다면 여기는 수학 상과 수학 하가 거의 반반씩, 그러니까 수학 상, 수학 하, 수학 1, 수학 2가 정말 고루고루 들어가서 1학년 수학과 2학년 수학이 딱 반반씩 들어가는 그런 경이 보이기 때문에 앞에 학교들과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비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어쨌든 네. 지금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학부모 학생들 이렇게 도표 보시면은 약간 진하게 된 글씨가 수학 상하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10-1 과정, 네. 고1-1학기 과정에 진한 글씨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각 단원별 출제가 꼭 많다고는 보기는 어렵네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원이 10-1 과정에서 수학 상하에서 출제되고 있는 걸 보여집니다. 심지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앞서 그 경희대랑 건국대랑은 조금 다르게 이 수학상, 수학하 파트에서도 고난도 문제를 좀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파트도 좀 중점적으로 더 다뤄야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경희대랑 건국대 수학상하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네네. 이 동국대는 수학 상하에서 여러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고난도 문제가 섞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경희대나 건국대는 수학 1, 2에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수학 상에서도 나온답니다. 네. 때문에 이 파트를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마지막 파이널 단계 이럴 때 좀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수학 1, 2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네, 마지막에 가서는 상하에 좀 더 비중을 둬서 네. 공부하는 것이 동국대 자연계 수학 필답을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런데 지금 네. 동국대에서는 네. 수학 후에서 상당수가 출제 안 되는 단원들도 꽤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속도, 가속도, 미분, 네. 부정적 분, 네. 그다음에 속도, 가속도, 적분, 네. 넓이. 아, 넓이는 출제된 적이 있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연속에서도 출제가 안 되고요. 네. 극한과 정적분에서 출제가 되긴 됐는데 빈도수가 네.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출제가 안 된 애도 또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것만 보시면은 금 수학투를 조금 더 안 해도 되나? 비중을 좀 줄여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뒤에 괄호에 있는 연도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18, 19, 20, 21, 22 이런 게 적혀 있을 텐데 네, 네. 이 수학투 단원에 있는 극한 예를 들어 보시면 21, 21 이런 숫자들로 보시면 굉장히 최근에는 네네. 이 파트들에서 추가로 출제되고 있다 이런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선 연도에 출제가 안 됐다고 무시하실 게 아니고 요즘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런 단원들을 더 공부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이것을 18, 19, 19년, 20년 거를 빼고 분석을 하면은 네네. 굳이 수원수투가 덜 출제되어졌다고 보여지기도 힘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18, 19까지는 네네. 주로 수학 상하에서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네. 그쪽에 전체 빈도가 몰려있다. 이러한 착시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좋은 거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21, 22년 거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수학2에서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트렌드, 출제의 흐름, 방향, 추세를 보면은 역시 세계대학, 동국대, 건국대, 경희대 모두 수학 상하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 그렇죠? 집중적으로 준비
하셔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동국대 관련해가지고 학생들 중에서 10학년 때 준비해야 될 거, 네. 11학년 때 준비해야 될 거, 그리고 파이널 12학년 과정 때 준비해야 될 걸 좀 구별해서 팁을 좀 주신다면은요. 10학년 때는 한국 교육과정과 좀 많이 달라가지고 제가 국제학교 학생들을 가르쳐본 입장에서 국제학교 학생들은 이제 이것들을 중학교 때 아예 안 배우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아예 모르고 이거 딱 배우면 선생님 이런 거 처음 배웠다 이런 게 뭐냐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겹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거의 뭐 암호죠 그냥 암호. 네, 그러니까 완전 처음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어서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공부를 하시면서 이걸 같이 진행하시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시에서 좀 전략이 좀 필요한데 네네. 만약에 어느 정도 수학 교과가 그래도 중학교과 하고 갔다. 네네. 그러면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한국에 있는 그 기본적인 참고서들을 구매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식 수학으로. 예, 맞습니다. 한국식 수학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왜냐면 이 특례 문제들 중에서 그 예를 들어 센이라든지 이런 네네. 참고서에 있는 문제들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는 경향이 좀 있고 센 수학. 예, 맞습니다. 네네. 센 수학이라든지 뭐 마플 시너지라든지 한국에 있는 수학 책들 이런 수학 문제집들에 있는 문제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네네. 거기서 숫자만 좀 바뀌어서 나오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출제되는 수능 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모의고사들에서도 좀 출제가 되는 문제들도 있어서 한국식 수학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 참고서, 한국 문제집들을 좀 사가지고 혼자 공부를 하시면서 좀 풀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서류로 준비하다가 필답으로 전환한 경우가 문제가 되고요. 사실 처음서부터 필답으로 준비하는 학생은 중학교 과정을 한국에서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3년 특례 발령받았을 때 나가는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요. 네네. 자, 이상으로 동국대학교 특례 3년 특례 출제 경향에 대해서 특례 수학 이명쌤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